스페인 프로축구 바르셀로나의 유소년 팀이 경북 영덕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참가했는데요. 아시아 최초의 바르샤맨을 꿈꾸는 이승우와 장계리 선수도 출전해서 국내 팬들에게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르셀로나 옷을 입고 한국에서 뛰는 첫날이라 설렙니다. 한국이랑 뛰니까 더 뛰는 만큼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갖고 긴장된 표정은 잠시. 경기가 시작되자 특유의 투지가 드러납니다. 이승우의 장기는 빠른 속도와 득점력. 장결이의 장기는 왼발잡이로 뛰어난 날개 공격수라는 점입니다. 15살 동갑내기 두 선수는 우리 대표팀의 1대0으로 끌려가던 바르셀로나를 패배의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고된 타향사리에서 서로 의지하며 호흡을 맞추며 함께 성장한 결과입니다. 기분 어때요? 골 넣었는데. 좋아요.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지 2년째 두 소년은 팀의 주축으로 떠올랐습니다. 각종 국제대회에서 팀의 우승과 득점왕을 휩쓸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Estamos muy, muy contentos con ellos, con todo lo que han hecho hasta ahora, con lo que esperemos que puedan hacer, con la progresión que han tenido y que van a tener seguro. 아시아 최초의 바르셀로나 성인팀 선수를 꿈꾸는 두 소년. 이번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는 이승우와 장결이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